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지였죠.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즐리 나와 있으니까요. 원자번호 순서대로 원소를 나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는 걸로 1번에 5번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탄소 화합물이 맞아.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비금속 원소들의 공유결합 물질이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에탄올은요. 의료용 알코올이다, 소독용 알코올이다라는 게 반드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난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전해질, 그때 수소 이온을 툭 내놓는 산성 수용액이 된다. 맞아, 5번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3번에 보시면 고체 상태일 때 연성이 있는가라는 걸로 금속 결합 물질이다. 기역은 철로, 얘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니은에 해당하는 게 염화칼슘일 거다. 기역 볼게요. 철이 맞아 확인하셔야 되고 공유 결합 물질인가라고 했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아니요라는 걸로 연결되셔야 되죠. 질문이 맞지 않으세요. 디귿 보시면 니은 확인하겠습니다.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음 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이 된 거다라는 걸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됐다라는 건 금속 결합으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기억만 1번이세요. 자, 4번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왔을 때 비금속이 크다, 그리고 얘왜 묻겠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요. 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라는 걸로 2번으로 바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가 되면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되는 경향성을 보이긴 하지만 얘왜 묻겠지 13족에서 그리고 16족에서 얘 왜를 보이더라. 전자 배치를 묻겠다. 라는 걸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세요. 자, 5번에 보시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먼저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성립을 시키셔야 되세요. 산소 원자가 두 개니까 MgO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역은 맞아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거고 문제에서 충분한 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6g이 완전히 빠지는구나. 그때 생성된 고체의 질량이 10g이야. 그럼 빠진 만큼 채워지는 질량 보존 확인하셔야 됩니다. 10g이 빠졌어. 10g이 생성됐어. 뭘 묻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자료가 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X 고체의 양을 물어보고 있고요. 반응한 O2의 양도 물어보고 있더라. 자, 그럼 봐. 나몇 몰이야? 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소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나 4g이야. 1몰의 질량을 툭 나누시면요. 난몇 몰? 8분의 1몰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대 2의 몰수비니까요. 난 4분의 1몰이다라는 걸로 A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0도씨 1기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2 비몰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반응한 O2가요. 8분의 1몰이다로 가셔야 됩니다. 4분의 1몰의 부피가 5.6리터죠. 그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2.8리터에 해당하는 게 맞아. 부피 나와 있으니까요. 1몰의 부피를 툭 나누셔서 8분의 1이 맞아. 맞아, 틀려 판단한 입장에서 문제를 좀 빠르게 1페이지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기읍디귿 3번이세요. 6번 보시면 문제를 보자마자요. 아, 물에 전기분해 실험이구나라는 게 바로 점검이 되셔야 돼요.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 산소 기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 수소 기체. 이때 물이 산화가 되는 거야. 물이 전자를 잃어. 물이 환원이 되는 거야. 물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부피비, 분자 개수비, 분자 몰수비가 1대2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가득 채워져 있던 물이 기체가 발생되면서 물을 밀어내겠지요. 그래서 부피비가 몇대 몇이다. 1대2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분해가 된다라는 걸로 연결해 주시고요.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하더라. 답은 1번입니다. 농도 문제가, 자, 고2 때부터 정리가 정말 잘 되셔야 됩니다. 몰 농도가 나왔을 때잘 적고 잘 곱하자. 기계적인 암기가 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1리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V리터, V리터, V리터는 미지수가 통일되어 있을 때는 미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몇 몰이야? 0.1몰이야. 나 0.3몰이야. 나도 0.3몰이야 라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화학식 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0.3몰일 때 3W g이야. 나도 0.3몰이야. 1W g이야. 난 0.1몰일 때 W g이니까 0.3몰일 땐 3W g이야. 0.3몰의 질량으로 화학식 양을 확인해 내시면 가와 나의 화학식 양은 뭐하다? 동일하다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틀렸어. 가다 확인하겠습니다. 가가 큰게 맞아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틀렸어. 다를 확인하시면 가가 큰 값을 가지는 게 맞아. 화학식 양부터 처리를 했는데요. 용질의 양을 보시면 가나 확인하세요. 0.1몰이고 0.3몰이니까 가가 큰 값을 가지는 게 맞아. 나다를 보시면요. 0.1몰, 0.3몰이다라는 걸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잘 적고 잘 곱하자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